삿포로 추울까봐 가죽 자켓을 챙겼거든요. 네이버 여행톡으로 삿포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늦봄에서 초여름 날씨라고 가볍게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가죽 자켓을 놔두고 가려고요. 도착했습니다. 저희 삿포로 여기거든요. 역 앞에 바로 있어요.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작아서 할 말을 잃은 옷장입니다. 캐리어에서 옷 빼가지고 걸어봤고요. 룸 슬리퍼 넉넉하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혼자 와서 묵기 좋을 것 같고 두 명이서는 좀 아닌 것 같다. 변압기랑 멀티탭 챙겨와가지고 카메라랑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요. 정말 좁은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게 객실에 어메니티가 비치되어 있진 않는데 프론트에서 어메니티를 좀 챙겨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수하물 검사하다가 클렌징폼이랑 마스크팩을 뺏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돈키호테 같은 데 가서 사야겠다 했는데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폼이 있어가지고 쭈져왔어요. 전신 거울 하나 있어서 책장 체크하기 좋을 것 같고 전기 포트랑 커피랑 녹차 컵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냉장고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에서 물 같은 것 좀 사오려고요. 뷰는 삿포로역 뷰예요. 방은 좁은데 해는 잘 들어서 다행이에요. 샤워가운 두 개 있고요. TV도 하나 있습니다. 침대 하나 끝. 그리고 화장실. 룸 크기에 비해서 화장실은 생각보다 넓다. 근데 여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비행기 화장실? 기차 화장실 같은 재질? 되게 컨테이너 박스 같아요. 수건도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객실에는 칫솔, 치약만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랑 컨디셔너, 바디워시. 룸 꽃딱지 많은데 또 욕조는 또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룸도 끝. 제가 삿포로에 온 이유. 이 카메라 사러 왔거든요. 삿포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부터 사러 갔는데 다행히 재고가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지만 사왔답니다. 힘들어가지고 원래 밥 먹고 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환전하러 갔는데 트래블 원래 수수료 할인해주는 ATM 기기가 아니어가지고 모든 ATM 기기에서 수수료가 할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수수료 아까워가지고 만엔만 뽑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수수료를 제일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 오줌으로 찍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 가는데 중국 가기 전에 꼭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고 사기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삿포로 빅카메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충전 시켜놓고 밥 먹고 오겠습니다.
이거 그거 있잖아요. 경단 떠리로 마감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한 패 주웠습니다. 생소 2리터, 컵라면 두 개 사왔습니다. 주먹밥, 푸딩, 물은 미지근하게 먹는 걸로. 이거 아이미루라고 눈알 뻑뻑할 때마다 넣는 저만액인데 여기서 2,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2년치 쓸 저만액을 사왔습니다. 벌써 지했네. 이거는 눈이 보이.
보이지 않는 행위를 괴롭히면서 각도 설정을 디테일하게? 네? 그날 밤 평상시 모든 일이 다 해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딴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 카메라랑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사고 싶어가지고 사긴 샀는데. 전기포트 겁나 깨끗합니다. 저희 집 전기포트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아까 우동을 먹어서 오늘은 라멘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돈코츠 라멘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돈코츠 라멘 맞는지 팝하고 돌려볼게요. 돈골 간장 라면? 뭐가 겁나 많습니다. 일단 김 빼고 요거 세 개 때려 넣어가지고 물 붓고 끓여볼게요. 보면 이게 해인의 통화 내용을 듣고 가는데 아니 아무것도 신경 쓰고 맛없어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입니다. 편하게 올려줍니다. 척추 곧게 세워주시고요. 손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볼게요. 입 다물어주면서 앞목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세요. 트위스트. 어깨와 가슴 활짝 열리는. 전재산. 제가 어제 수술이 아까워가지고 10,000엔밖에 안 뽑았어요. 집에 한 3,500엔? 그 정도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탈탈 털어와가지고 한 13,000엔 정도 했었는데 어제 뭐 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구경만 했더니 돈이 한 7,500엔 정도 남았습니다. 오줌으로 찍고 있고요. 오늘 뭐 할지 정해야 되거든요. 빛깔나는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고 싶었는데 사포로는 편집샵이 많이 없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살만한 곳이 없다. 근데 빈티지 샵은 되게 많더라고요. 잘 찾으면은 득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박 2일 같은 2박 3일 일정이라서 빈티지 샵 퍼즐을 한다고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빈티지 로퍼를 살 걸 그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인스타로 물어봤거든요. 바로 사지 말이에요. 오늘 먹을 영양제. 오늘은 라면을 먹고 수프 카레 꼭 먹을 거예요. 타입 서비스 반팔티에 르베이스 먼트 원피스에 제가 좋아하는 자라 진청대님 입으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 냄새는 맛있을 것 같거든요. 맛있다. 계란 비린내 나면서 맛있어요. 카라멜 묻혀가지고 커피인가? 아무튼 맛있습니다. 지금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준비해가지고 나가보려고요. 공항 왔다 갔다 할 때 편하려고 일부러 여기다가 잡았는데 어제
이제 삿포로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후회했어요. 삿포로 역에는 뭐가 없습니다. 하풀은 저 밑이어가지고 이시계층 그쪽 동네거든요. 숙소를 거기 잡았으면 구경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월화 이렇게 왔는데 일요일날 쉬는 집들이 많고 일월 이렇게 달아서 많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장해둔 곳 중에 몇 곳은 제가 삿포로에 머무는 동안 문을 아예 안 열어서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구글맵에는 영업 중이라고 돼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막 문을 안 열었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허탕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라서 그런지 현지인들이 많아요. 당연하긴 한데 관광객이 많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면 너무 튀는 느낌? 삿포로 성수기가 겨울이랑 완전 한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이제 눈 때문에 많이 오고 여름에는 라벤더를 보는데요. 지금은 완전 비수기. 한적해도 좋긴 한데 그 대신에 볼거리도 없어요. 제가 일본말을 잘했으면 발굴해가면서 여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한국인이어가지고 이게 뭐지? 좋은 뭐지? 하면서 돌아다녔답니다. 이번에는 일단 ATM 기계에서 수수료 내고서라도 돈을 좀 뽑고 라면이랑 카레 꼭 먹고 파르페 꼭 먹고 기념품 거리를 꼭 사야 해요. 머리 안 묶으려다가 다시 묶었어요. 여권 챙기고 지갑 챙기고 휴대폰 챙기고 화장품도 챙기고 카메라랑 가방은 노 컨텐츠 백팩에다가 짐 챙겨서 나가보려고 해요. 샀는데 탄산수였습니다. 나도 걸어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
여기 카페 근처에 라면집이 있어서 가보겠어요. 사포로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다이마루 백화점 구경하러 갈 거예요. 자, 여기 부자 동네로 느낌 포인트가 갑자기 좀 고급진 맨션도 많이 보이고 단독주택도 많이 보이고 해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부자 동네래요. 부자 동네 구경하면서 숙소까지 걸어가 볼랍니다. 사포로가 춥다 그래가지고 로션은 가깝다고 엄청 춥다 그래가지고 쫄았는데 충분히 가볍게 입고 와도 되는 날씨. 걷기로 지금 한 시간씩 걷고 있어요.
몇 킬로 올리고 있는 거야? 내일 공항 갈 때 쓸 JR 기차비 미리 챙겼고요. 그리고 소품샵에서 밥그릇, 국그릇, 텀블러 하나 사고 커피 티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꼰대, 셀린, 플리츠 플리즈, 롱샴, 레스포삭, 아디다스 다 가봤는데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구경만 눈나리 하고 돌아왔다. 가보자고. 공원이 하나 크게 있어가지고 만두 들고 공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 타고 싶은데 혼자 가가지고 못 타요. 저거 타는데 한 8,000원? 나봐요. 800엔이라고 적혀있던데. 마늘짜리 만두. 구성이 알찹니다. 이런 데 놔두고 엄청 음침한 데서 만두 까먹었네요. 길바닥에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를 계속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
휴대폰 배터리도 없고 다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숙소에 기어 돌아왔습니다. 숙소 위치를 너무 잘못 잡았어요. 저기 스시 게츠? 스시게이? 아닌데 스시... 아무튼 저 시내 쪽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숙소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어요. 내일은 돌아가는 날이고요. 삿포로 여행 샷다를 내릴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월요일까지 쉬는 집도 너무 많고 브레이크 타임 있는 집도 너무 많아가지고 영업시간을 잘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꼼꼼하지 못한 편이라서 헛걸음을 많이 했답니다. 여기 지하상가 구경하러 가요. 선재 옷 거 뒤어 보려고 시간 맞춰서 숙소 돌아왔는데 선재를 못 본대요. 한국에서만 티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티빙 어플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티빙 어플은 되나? 어? 된다. 티빙 어플로는 바지입니다. 로밍을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바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선재 오면서 짐도 좀 싸고 씻고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물 살 만한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산리오샵에서 키링을 쓰러 왔어요. 친구 선물은 키링으로 됐지. 일본 특산물이 꼼대잖아요. 삿포로에 꼼대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키즈라인이 전멸.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조카하고 생일이거든요. 생일 선물은 한국에서 사서 주는 걸로. 제가 영상 편집을 해봐야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극 내향인이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한 거였는데 짝대기가 길어가지고 이것도 밖에서 찍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향인 카메라는 아이입니다. 내향인들은 아이폰으로 찍는 게 제일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사포로에서의 2박 3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이바로 백화점 쿠폰 들어왔어. 산리오샵에서 산 키링. 친구들 선이. 제가 집에서 쓰는 똑딱빈을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와서 되게 잘 쓰길래 하나씩 샀습니다. 한 3,500원 정도 남았는데 내일 아침 먹고 공항 가서 쓰던지 하려고요. 스타벅스를 못 가가지고 수복은 꼭 가보고 싶거든요. 관람차 탈걸. 선재랑 소리랑 관람차 탔어요. 관람차를 타고 왔어야 했는데. 그래서 널 붙잡을 수 있게 해줘서 꼭 곁에 있어. 김원주 형사입니다. 네? 근데 뭐 겉도 그런데 그 이상하게 마음이
지금 여기서 지켜보나? 여기야.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지. 아씨 미친. 어? 어제 산만보를 찍었더라고요. 온몸이 지금 두들겨 맞은 기분입니다. 일단 영양제 먹고 우동 먹고 씻고 준비해보려고요. 3만원을 했는데 실제 뽑아서 쓴 건 25,000엔이었고 진짜 쇼핑 안 하고 막 밥만 먹으면 15,000엔으로도 떡을 치겠더라고요. 네. 아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아껴졌어요. 기념품으로 산 양말, 그리고 산리오 키링, 그리고 헤어핀, 그리고 아이미로. 진짜 뭐 살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체크아웃 하러 가볼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伊勢の開始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らかじめ確認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 Number 3 in sequen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길 바다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